1000개는 과거 갑자기 나타난 사도 폭룡왕 바칼에 의해 오랜 기간 폭정 아래 고통받았습니다. 바칼에 의해 마법을 금지당해 아라드와 달리 과학과 기계 문명이 대신 발달하였고 마침내 기계 병기들로 혁명을 일으켜 바칼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바칼이 죽기 직전에 내지는 마지막 공격에 의해 하나의 대륙이었던 1000개는 여러 개의 섬으로 쪼개졌습니다. 1000개인들은 바칼을 몰아내고 다시 건국된 나라 지벤 황국의 황궁이 위치한 이스핀 섬 황도를 중심으로 섬과 섬을 잇는 해상 열차를 건조하였으나 당시 설계시 오차로 인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의 웨스피스까지는 선로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본토와 연결되지 못한 험준하고 거친 황야지대는 수백 년간 방치, 낙후되고 무법지대로 전락했습니다. 이후 아예 황도에서 죄인들을 이곳으로 추방시키며 대대적으로 웨스피스 차별 정책을 펼치자 웨스피스에서는 황도를 포함한 본토를 증오하게 되고 본토에서는 웨스피스 출신이라면 역겨워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겨난 무법지대의 레인저 모임 에돈의 형제단은 처음에는 낭만을 추구하는 무법자들의 우상이었으나 점점 세력을 불리고 무법지대 전체를 통일하기까지 하며 대형 군사 집단이자 범죄 조직 카르텔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카르텔은 급기야 황도를 침공하기에 이르렀고 황도는 수도 겐트를 중심으로 총력을 다해 그들의 진격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재앙이 닥쳤고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황도에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이튼 공업지대의 발전소에 사도 불을 먹는 안톤이 나타나 모든 에너지를 먹어치웠고 모든 시설이 정지해 무력화되었고 황도는 순식간에 카르텔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1000개의 황녀 에르제도 카르텔에게 납치당한 절체절명의 상황. 최측근 궁녀 황녀의 정원 소속 마를렌 키츠카는 바다로 뛰어들어 아라드에 불시착했고 제국군 모험가들과 함께 다시 1000개에 올라 카르텔을 토벌하고 황녀를 되찾아오고자 합니다. 모험가는 반이 이끄는 제국군 젤딘 슈나이더가 이끄는 황도군과 무법자 출신으로 과거 카르텔의 초기 조직원이었으나 지금은 카르텔을 탈퇴하고 황도군에 협력하는 모래바람의 베릭트와 함께하게 됩니다. 작전에 따라 겐트 외곽 지역부터 주요 거점들을 차례차례 수복하며 그 과정 속에서 거대한 기계 병기를 격퇴하기도 하고 직접 황도의 과학자 멜빈 리히터가 만든 병기를 다루기도 하죠. 모험가는 도중에 자신들을 레지스탕스라고 소개하는 이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들은 반제국 활동을 하고 있어 1000개로 향하는 제국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모험가의 의중을 물어 제국의 편이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험가와 같은 강자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며 카르텔이 거짓 정보를 풀어 교란하고 기습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카르텔의 사령관을 쓰러뜨리고 주둔지 야습까지 성공하며 본격적인 반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도군의 희망을 놓고 카르텔로 변절한 이들과 먹고 살기 위해 카르텔의 용병으로 고용된 서커스단 단원들처럼 카르텔에는 눈에 띄는 이들이 많았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낙후된 문명 속에서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체계화된 로봇 병기들과 신체가 기계로 개조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는 모두 매드 사이언티스트 지젤 로건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황도의 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과학자 집단 세븐샤즈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진짜 천재 멜빈 리히터가 나타나 두각을 드러내자 열등감을 크게 느끼고 변절해 카르텔에 합류했습니다. 동물과 인체 실험 등 어떤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으며 개조병사들로 카르텔 전력의 주축을 세운 인물이며 어설트 역시 지젤에게 붙잡혀 강제 신체 개조를 당한 과거가 있어 그를 특히 증오하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르텔의 보급기지를 파괴하자 그들의 수뇌부는 후퇴를 결정했고 모험가와 황도군은 후퇴하는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해 섬멸했습니다. 지젤은 병사들을 방패로 내던지며 끝까지 도주하는 바람에 잡을 수 없었지만 황도에서 카르텔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황도군은 모험가와 제국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으며 제국 황제의 명을 받고 온 반과 1000개의 섭정 네빌루 유리겐의 회담을 통해 1000개와 제국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모험가는 공국의 부탁을 받고 온 것이 떠올랐지만 반은 전투 중 1000개의 과학기술에 여러 차례 감탄했을 뿐 별다른 행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르텔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부 무법지대에 있는 카르텔의 본진을 소탕하고 납치된 황녀 에르제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무법지대로 향하는 서부선 해상열차는 카르텔과 용병 계약을 한 강철빈을 해적단이 점거해 카르텔의 병기를 운반하고 있었지만 모험가가 해적단을 격퇴시키며 열차를 탈환해왔습니다. 무법지대를 향해 열차를 출발시키려 하는데 으스스한 기운을 두른 또 다른 열차에 의해 선로가 가로막혔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모험가는 선원의 안내를 따라 정체불명의 열차에 올라타 그곳에서 악령의 거대한 집합체를 쓰러뜨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유령들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나니 어느새 정체불명의 열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드디어 무법지대의 안개도시 헤이즈로 향한 모험가는 저격수 레프트 스트레이트 닐스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 무법지대가 카르텔에게 집어삼키는 걸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웠던 아르덴 수비대의 일원이었으며 모험가가 탄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역을 폭파시키려는 카르텔을 저항군과 함께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킨 모험가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이미 오래전 분명 사망이 확인되었으나 지젤에 의해 기계로 개조되어 되살아난 스나이퍼 이리가레를 파괴했고 카르텔의 최고위 간부 스틱반 플라틴을 생포해 자백제를 통해 황녀가 카르텔 사령부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릭트가 해상열차를 통해 무법지대까지 합류합니다. 젤디는 그가 카르텔 결성 멤버인 만큼 다시 카르텔 쪽에 서게 될 것을 계속 의심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타락해버린 카르텔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하며 카르텔의 수장 엔조 시퍼가 있는 아르덴으로 향합니다. 젤딘의 부탁으로 베릭트와 함께 움직이게 된 모험가는 마찬가지로 카르텔의 초기 멤버인 노익장 하스를 마무리 짓고 마침내 한때 새벽의 눈동자라고 불렸던 엔조 시퍼와 마주섰습니다. 하스를 죽인 게 자네였나? 많이 늙었군, 베릭트. 자네는 란제루스의 개가 됐구만. 못하는 말이었군. 잘 가게나. 베릭트는 그가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고 모험가와 함께 본대로 복귀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카르텔 병사들이 이리가레처럼 다시 일어나 공격을 가하고 있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베릭트는 이 말을 듣고는 엔조 시포로부터도 위화감을 느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자의 뒤는 캐지 않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모험가는 다시 일어난 엔조 시포를 상대했고 그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했으나 지젤에 의해 사이보그로 되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는 재가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쓰러뜨립니다. 카르텔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자 구심점을 잃은 카르텔 병사들은 더욱 빠르게 와해되었고 이제 카르텔 사령부에서 황녀를 구출하고 진짜 수괴 란제루스를 쓰러뜨리는 것만 남았죠. 모험가는 멜빈의 도움을 받아 협곡 깊숙이 위치한 사령부에 돌입합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황녀를 무사히 구출해냈으며 란제루스는 스스로를 지젤에게 맡겨 개조받아 강화된 신체와 병기들로 모험가를 몰아붙였지만 결국 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정보를 추궁해보지만 그는 무법지대를 깔보고 낙오자로 만든 황도의 오만함을 벌하려 했다며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자결합니다. 무법지대에서도 결국 지젤은 잡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차례였습니다. 카르텔과의 오랜 전쟁은 이로써 끝이 났고 전개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험가는 황녀 에르제에게서 천계의 영웅이자 친구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녀는 앞으로 무법지대의 차별을 없애고 천계의 모든 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모험가가 총검사일 경우 과거 반역을 꾀한다는 모함과 누명으로 인해 총검사가 속한 경호조직 더 컴퍼니에게 씌워진 죄를 황녀의 이름으로 사하고 모함에 대한 재조사를 명하며 모험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모험가는 아라드로 돌아와 스카디 여왕에게 그간의 모험담과 제국군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스카디는 제국이 천계와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모험가의 모험담을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달빛 주점의 아간조로부터 수주국의 수도 쇼난으로 돌아간 웨폰 마스터 시란이 모험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전해드리며 새로운 여정이 시작.